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원영 차장님, 방금 전에 화장품 주에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어제는 하락하고 오늘은 또 상승을 하고 부침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일과 오늘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어쨌든 이 화장품 업계에서 큰형님 쪽에서 속하는 LG생활건강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또 아모레퍼시픽이 또 4분기 실적이 선방한 실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 자체도 아침 시작할 때보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거의 8% 가깝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올 한 해 특히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이 종목별로 좀 명암이 좀 많이 갈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리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중국을 제외한 뭐 유럽이나 어쨌든 남미 쪽에 여러 시장을 어쨌든 이 진출해 있는 이런 회사들과의 명암은 극명히 갈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장품 하면 중국 쪽 시장이 제일 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많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이 한국 화장품이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거기다가 중국 정부에서 자국 내 기업들을 좀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 차지했던 이 비싼 화장품 이런 자리를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에서 이 경쟁을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이다.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마진율이나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좋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이렇게 예전처럼 좋게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 여러 가지 판매처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로 많이 넓혀놓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마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품 쪽에서 이 대장주로 뽑혔던 그런 종목들 말고 새로운 종목을 지금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화장품 업종에서 탑픽은 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연간 한 2에서 30% 가깝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중국 쪽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이 커버가 돼서 실적 성장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실적 다각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탑픽으로는 클리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우주항공주가 들썩거렸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상당히 강했죠. 뭐 관련주 중에서는 AP 위성이 상한가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뭐 세트레가이, 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또 인텔리안 탱크 등 요 네 종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도 AP 위성이 오늘 네,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은 역시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과기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스페이스X 최근에 지금이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민간 위주의 또 우주 개발 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드디어 올해 해외 쪽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좀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하반기도 아니고 2분기에 위성통신 서비스 이제 스타링크 시작 전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원앱 또 올해 위성통신 서비스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돼서요. 내년부터 8년간 5,900억 원의 규모를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통과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 뭐 3분기 쪽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됐고 새로운 또 저궤도 위성통신 해외 서비스가 올해 상용화된다는 그 서비스 시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쪽 관련주들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좀 어제도 강했고 좀 오늘도 강한 AP위성이 좀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정부 정책과도 묶이기 때문에 좀 순환매성으로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 진출과 관련한 사항 짚어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볼 텐데 시간 관계상 관심 종목 좀 간단하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SD 엔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좋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적이 올해 흑자 전환이 된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021년, 22년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돌아서는 규모도 올해 영업이익 한 6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1조 달성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흑자 전환하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 차트를 보면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장 이평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에서도 외부인들이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전일까지 6여거빌 연속 순매수 해줬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계속 순매수 해준다라고 하면 이평선은 뚫은 이 자리에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7,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라인은 6,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D 엔진 관심 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한 1% 상승하는데 뭐 큰 상승폭은 아니고요. 어제 좀 흐름이 좋았죠. 양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았는데 올해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쪽도 그런데 2차 전지는 좀 매출은 작지만 성장성 초점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 카메라 모듈 쪽은 애플의 XR 그 신규 검사 장비 공급 기대감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저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반등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작년에 1분기에 적자였고요. 작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20억 적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기저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 살펴보면은 작년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기관이 약 한 397억 매수했는데 수량으로 따져보면 한 210만 주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감안하면은 최근에 기관이 꾸준히 매수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2만 400원, 목표가는 2만 3천원, 손절가는 19,4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